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에서 삶의 질에 관련된 의학을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 비뇨기과학회 연례 학술대회 AUA 참석을 하고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AUA에 그 초록 발표를 하러 갔었는데, 뜻하지 않게 올해는 State of the Art Lecture? 렉처라는 거를 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초록 발표하고 이제 강의를 부탁받은 것과 좀 얘기가 다르죠. 발표를 이제 부탁받은 주제는 한국에서 음경 성형에 관련된 수술들, 흔히 얘기하는 확대 수술들, 그게 어떤 게 되었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었어요. 미국은 최근에 이제 뭐 필러라던가 아니면 실리콘이라 보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확대 수술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지고 당연히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대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쪽 학회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거든요. 한국에서는 확대 수술이 처음 생겼을 때 학회들에서 이 수술은 나쁜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학회 내로 끌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소외를 시키면은 알아서 시들어서 사라질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말라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도와준 셈이 됐어요. 왜냐면 누구도 그걸 관리 감독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더 신난 거죠. 그래서 막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서로 간에 극단적으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하지 않았던 거는 연구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수술을 바라보는 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뭐 1년에 많이 할 때는 4만 5천 개 하고 5만 개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수십만 케이스를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도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질문에. 왜? 연구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표준적인 수술 방법이 없어요. 왜? 내 고유 기술이니까 나는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안 알려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도 안 되지, 뭐도 안 되지 하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23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게 비뇨기과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형외과 쪽에서 나왔어요. 확대 에스테틱 그 확대 수술에 대한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 전부 다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가 아직은 없다.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가 논문의 결론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인 거예요. 현 위치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면 확대 수술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하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전립선 암 수술이 있을 거예요. 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학이죠. 치료하지 않으면 죽거나 살거나 이런 큰 문제를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환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삶의 질에 관련된 수술이에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던 고유의 기능이 약해졌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걸 보완해줘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술이에요. 미용 수술이라는 것은 그 정의 자체가 오로지 심미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나 시술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 수술은 미용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의학이 각기 분야가 완전히 나눠지진 않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서로 교집합들이 있겠지만 대체로는 고유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비뇨기과 의사들은 고전적인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의학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는 방금 얘기했던 삶의 질 의학, 더군다나 미용 의학은 전혀 수련 과정에서 전혀 노출될 일이 없어요. 비뇨기과에 무슨 미용 의학이 있었냐는 거야. 없잔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용 의학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 건가를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우리 앞에 먼저 가서 고민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성형외과랑 피부과 같아요. 성형외과도 사실 원래 재건 수술을 주로 했었잖아요. 피부과도 피부 질환을 봤었잖아요. 그러다가 에스테틱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미용 의학이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그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대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한 다음에 지금의 우리가 이 미용 의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비뇨기과적인 미용 의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지 환자들도 또 의사들도 피해를 입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땐 학회의 역할일 것 같다. 이게 제가 했던 강의의 내용이었거든요.
엄청 떨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과학적인 얘기를 주로 하거나 뭐 수술 술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문학적인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떨었는데 다행히 강의는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